안녕하세요. 건널라이크 TV의 주간 자동차 가이드 해드리는 비디오 직관식 비디오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도 리뷰해 볼 거는 2022년 제네시스 G80이 드디어 이제 또 살포시 또 상품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? 편의 안전 사양들 강화시켜가지고 G80이 또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제 출시했다 그러는데,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볍게 그 G80 뭐가 바뀐 거야?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주간 가이드로 한번 또 리뷰해 봅니다, 여러분들. 저도 이제 뭐 늘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G80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지금 하나인데,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도 없이 외부 익스테리어나 뭐 이런 거가 변화했다기보다는 변한 게 거의 없어. 여러분들도 뭐 옵션표 보시면 아시겠지만, 뭐 ADAS하고 공조 시스템, 그다음에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 그 시스템 아주 디테일하게 좀 개선시켜가지고 개선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렇다 하게 G80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뭐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해서 뭐 월등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. 오너드리븐 자동차인데 편의 장치를 뭐 이렇게 뭐 시트에 공기 주머니를 뭐 에르곤 모션 시트인가, 뭐 뒷좌석에 여기 뭐 무선 충전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거, 뒷자리까지, 뒷좌석까지 이제 확대 적용시켜줬다, 뭐, 이제 이 정도인데, 그런 것까지 뭐, 뒷좌석에 이렇게 뭐, 집중해서 살라고 하는 사람이 뭐, 있겠습니까, 여러분들. 그리고 이제 외장 칼라나 이런 것들 뭐, 다양하게 있던 것들, 어차피 뭐, 사지도 않는 칼라들, 싹 정리시켜가지고, 몇 가지 칼라로만 적용시켜줬더라고.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소비자 니즈들을 파악을 했을 때, G80의 가장 시급한 옵션 선택에 원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, 휠이거든, 휠. 그 정도는 조금 어떻게 휠을 좀 다양한 휠들, 좀 멋있는 휠들, 요번에 그 G80 그 전기차도 나와 있는 그런 휠이라도 좀 적용할 수 있게끔 해줄 줄 알았더니, 요번에도 뭐, 여지없이 뭐, 전자 서스펜션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, 그 불판 휠에다가 갖다가 또 엮어가지고, 소비자 니즈를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. 내 리뷰를 안 보고 있나? 네, 그래가지고 휠 때문에 이거 지금 사기가 싫어, 여러분들. 휠이 너무 못생겼잖아, 이거. 이거 21인치까지는 뭐, 20인치야, 21인치야. 이거 뭐, 이런, 이 휠까지는 필요가 없거든, 승용차에는 사실. 이 차에 뭐, 내부 옵션을 뭐, 업그레이드 시켜서 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, 뭐 오너가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은 뭐, 뒷좌석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거든요, 여러분들. 뭐, 이런 거 탈 것 같았으면 그냥 G90이면 뭐, 뒷자리에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옵션도 집어넣고 탄다고 하지만, 이 G80은 여러분들 뭐,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. 뭐, 요즘에 또 자율주행이고 이러는데, 운전할 때 뭐 그렇게 피로도가 나쁘지도 않아. 여러분들 뭐 깡통 타고 다녀도 여러분들 시트 좋습니다. 제네시스급 정도만 돼도 뒷자리에 뭐 얼마나 많이 가서 앉는다고. 공승석까지도 뭐 좋은 시트 필요 없고, 좋은 시트 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다닐 거면 그냥 침대를 깔아. 침대를, 그 침대를 옵션으로 만들어줘. 그럼 차라리 침대 옵션을. G80을 원하는 거는 오너들이 운전할 때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강화시켜줘도 모자랄 판에 뭐 뒷좌석까지 내가 뭐 이거 돈 들여가지고 그거 하겠어. 그러니까 뭐 얘네들도 지금 차 가격을 뭐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더라고. 뭐 키키야 20~30만 원 정도. 여러분들 제가 옵션을 잠깐 살펴보니까 그냥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살짝 그냥 업데이트하는 수준의 이제 상품 개선을 해놨으니 뭐 그렇게 차값을 또 올려받을 수도 없었을 거야. 상품 개선을 하면 뭔가 좀 선물도 이렇게 좀 서비스적으로 좀 기존에 옵션으로 했던 것들도 좀 하향 평준화 시켜가지고 뭐 가격을 조금 뭐 공짜는 아니더라도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휠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뭔가 변화를 줄 알았더니 공짜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160, 150 받던 거 뭐 한 120에 달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휠을 19인치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좀 예쁜 휠들 이런 것들을 좀 적용시켜 주게끔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G80은 영 또 헛다리 짚은 것 같아. 소비자가 진짜 확실하게 원하는 그런 방향을 좀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좀 추가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, 여러분들. 그냥 뭐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고속도로 주행 뭐 보조 툰가 뭐 이런 것들 지능형 뭐 속도제 뭐 이런 거 뭐 좀 기다렸다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이거나 이렇게 경쟁력이 높을 정도의 퀄리티 상품 개선의 그 옵션 이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. 19인치로 요게 하나 더 있든가. 이게 뭐야, 하이퍼 실버 휠? 이것도 별로더라고, 여러분들. 이거 불판 휠도 별로고 이걸 좀 그냥 업그레이드해서 좀 변화를 줄 줄 알았더니 19인치로는 또 선택할 수도 없게 만들어놔서 여러분들 그대로야 그대로 선택할 만한 휠이 없는 거지. 19인치로 가고 싶어도 없어. 요런 휠로 된 걸 19인치로 또 찾아보고 싶어도 없는 거지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 공기청정 시스템 중에 원래는 미세먼지 센서, 엔진룸 프리필터 요거까지만 이제 들어있었는데 요 안에 고성능 항균엔 요 콤비 필터 요거 하나 이제 고성능 요 항균 콤비 필터 하나 집어넣고 30만원, 20~30만원 더 이제 올려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안전 편의상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ADAS 상품 중을 개성하고 고객 편의 장치들을 조금 뭐 아까 후석 예,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뭐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뭐 기타 이제 뭐 에르곤 모션 시트 동승석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뭐 ADAS 뭐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편의 사용을 높여준 거 소프트웨어로 살짝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이 20만에서 30만원 고성능 항균 필터 콤비 필터 값 받아먹는 거다. 이렇게 할 거면 무슨 뭐 하려고 이거 연식 변경을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G80을 좀 기다린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그래도 이번에 이 소비자 니즈를 좀 파악해서 K9하고 좀 경쟁 력을 좀 가지려고 하면은 휠 디자인, 휠이 이게 뭐야? 이거 만약에 뭐 전자 서스펜션을 좀 탑재해서 달고 싶어도
휠이 멋대가리가 없으니까 18인치는 또 끼기 싫거든 여러분들. 18인치 끼워놓은 차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또 나쁘진 않아. 근데 휠이 좀 작아 차체에 비해서. 뭔가 좀 뭔가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는 듯한 모양은 괜찮은데 좀 그렇더라고요. 이게 실질적으로 차를 가서 보니 그런데 좀 깔아줄 거는 좀 깔아주면서 좀 가격대를 낮춰서라도 이렇게 옵션을 좀 선택할 수 있게끔 좀 변화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좀 그런 거네. 또 혹시나 요번에 이제 좀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면 휠만이라도 조금 뭔가 변화를 주게서 줬으면 내가 요번에 좀 한번 계약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휠 때문에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. 출고하고 나면은 이제 뭐 거의 건들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옛날 뭐 어린애들처럼 뭐 튜닝이나 하고 앉아있고 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네,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. 여기까지 한번 오늘 G80 리뷰해봤습니다. 2022년식 나왔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요것만 생각하시면 된다. 고성능 항균 콤비 필터 추가한 거 외에는 변한 게 없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카니발TV의 주간자동차 카이슈에 대한 비디오 찍는 시비디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